문재인 후보가요,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.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지 아니면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할지 결정해야 될 텐데요. 이종식 기자가 야권 지지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. 거리에서 만나본 야권 지지자 10명 중 7, 8명은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. 단일화된 후보로 해야죠. 여당 쪽은 아니, 절대 아닐 것 같아서. 현재 야당 쪽으로 어쨌든 간에. 예. 단일화 됐다고 하는 거는 서로 의견이 잘 맞고 정치적 색깔이 잘 딱 맞으니까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후보를 뽑지 않을까라는.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는 단일화는 또 하나의 구태정치의 답습이라며 차라리 박근혜 후보를 찍겠다는 대답도 나왔습니다.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야권과 단합을 해서 결국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? 기존과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문재인 후보보다는 임팩트가 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고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응답자 10명 중 1명꼴로 투표를 포기하거나 제3의 야권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주간 경향이 유권자 1,000명을 조사한 결과 안철수 후보 지지자 80% 이상이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표를 몰아주겠다고 답했습니다. 하지만 응답자의 9.4%는 박근혜 후보를, 1.3%는 다른 후보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. 10명 중 1명이 야권 단일화 후보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탈한다는 결과입니다. 채널A 뉴스 이종식입니다.